오랫동안 고혈압을 앓아왔거나 당뇨가 있는 분들, 그리고 흡연을 하거나 비만인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고혈압이 있으면 다른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뇌졸중의 위험이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도 올라가게 되는데요. 당뇨병 환자 역시 2배에서 6배 정도 그 위험도가 증가하며 흡연자가 뇌졸중에 걸린 위험도는 2.5배나 높습니다. 앞으로 10년 이내에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인 평균 10년 뇌졸중 발생률을 보면 나이가 가장 큰 위험인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뇌졸중 위험도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10년 안에 내가 뇌졸중에 걸릴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. 가령 60세 남자의 경우를 보면 혈압이 170에서 180이고 당뇨병을 앓고 있고 흡연을 하고 있다면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은 약 22% 정도입니다. 또 다른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여자 70세에 당뇨, 고혈압, 관상동맥 질환을 앓고 있다면 뇌졸중에 걸릴 수 있는 위험은 약 27%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또한 뇌졸중은 재발할 확률이 아주 높은 질병입니다. 따라서 발병 후에도 위험 인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.